프롤로그를 잠깐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작년 이맘때 본 덴마크 영화 더 헌트는 아직도 나의 뇌리에 강하게 남아있다. 유치원 교사로서 견실한 삶을 살아가는 남자 주인공이 느닷없이 아동 성추행의 가해자로 자신의 결백을 거듭 주장하며 스스로를 변호하려 하지만 별다른 소용이 없고, 이에 주인공은 점점 깊은 나락에 빠져들게 된다. 아무도 자신을 믿어주지 않기 때문에 상처받는 모습은 물론이고, 본인의 절망적인 감정을 누구도 공감해주지 않는 현실에 좌절하는 주인공. 마녀사냥의 결과는 무섭다. 이 영화에서 내가 가장 인상적으로 지켜본 부분이 있다면 바로 하루아침에 주인공을 벌레 보듯이 아는 주변 동료 및 친구들의 반응이었다. 그들은 주인공의 처지나 변론을 귀담아 들으려 하지 않았고 자세도 되어 있지 않았다. 뒤에서 수근거리면서 마치 더러운 것이라도 묻을 것처럼 슬슬 주인공을 피하는 그들은 사실 어제의 친구였고 동네 바에서 지중해 어깨동무를 함께 노래를 부르던 사람들이었다. 그런 사람 아침에 친구를 버릴 수 있는 상황이
사람을 더욱 단단하게 만든다.
나를 비난하는 사람들과의 만남. 입사 2년차의 K씨는 최근 회사를 그만둘까 하는 생각에 잠 못 드는 날들이 많아졌다. K씨의 생각에 자신은 여느 신입사원들과 다를 바 없이 의욕적으로 일에 몰두하는 성실 청년이었다. 하지만 담당 부서의 부장님은 다른 사람들보다 일 처리가 늦고 영민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K씨를 홀대하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동료들 앞에서 대놓고 K씨를 면박주기에 이르렀다. K씨는 부장님의 마음에 들기 위해 이런저런 노력을 해보았지만 허사로 돌아갔고 오히려 안 좋아지는 상황 탓에 결국에는 자포자기하는 심정이 되고 말았다. 어떤 노력을 하더라도 상사의 눈에 들 수 없었고 이런 상황이 변할 것 같지도 않으니 퇴사하는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우리 모두는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산다. 서로 의욕을 고취시키며 영감을 주고 협력하는 분위기에서 일하는 운 좋은 직장인도 있겠지만
대개는 일터에서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고 있다. 현대인이 받는 스트레스의 원인은 크게 두 가지일 것이다. 하나는 직장에서 받는 스트레스고, 다른 하나는 가정 및 개인적인 원인에서 오는 스트레스다. 기본적으로 직장인들은 아침 9시에 출근해서 오후 6시에 퇴근하는 생활을 한다. 여기에 야근은 물론이고 무지기수로 주말 근무를 할 수밖에 없다. 자는 시간을 제외하면 3분의 2 이상의 시간을 일터에서 보내는 셈이다. 이 때문인지 내가 일하고 있는 기업 정신건강연구소에서 면담을 해보면 가정사나 경제적 문제, 건강 문제 등의 개인적 스트레스보다는 직장 내 스트레스로 인해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다. 두 가지 문제를 모두 고민하고 있는 경우에도 개인적 문제보다 직장 내 스트레스를 더 크게 체감한다고 토로했다. 직장 문제에 무게중심을 더 두는 것이다. 개인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대개적으로 업무적 욕구가 높고 성취 지향적이며 평가에 민감할수록 직장 스트레스에 더 큰 부담을 느끼고 더 큰 부담을 느끼는 성향이 있다. 직장 스트레스의 종류를 정말 단순하게 나눠보면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일이 힘들다, 일의 양이 많다, 쉬는 시간이 없다, 일이 나와 맞지 않는다 등 일 자체의 속성 문제다. 또 하나는 사람들을 대하기 힘들다, 동료들이 나를 싫어한다, 나를 싫어하고 욕한다, 맞지 않는 사람들과 일하려니 괴롭다 등 관계와 관련된 문제다. 즉, 일이 힘들거나 사람이 힘든 문제로 귀결되는 것이다. 그러나 상담을 청해온 많은 대담자들을 만나본 결과 대체적으로 일 자체보다는 사람과 관련된 문제들을 힘들어하는 경향을 보였다. 처음에는 일 자체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다가도 이야기를 쭉 진행해보면 갈등 관계에 있는 사람들과의 문제를 끄집어내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일이 힘들더라도 마음만은 편하게 일하고 싶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한다. 이 글을 읽고 있는 독자들 역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토록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사람이다. 나의 상사, 동료, 후배들, 나를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인 것이다. 이쯤 되면 사람 문제가 직장 생활의 희로애락을 좌우한다고도 볼 수 있다. 무침성 좋은 사람도 나름의 관계 문제를 안고 있고 사람들과 적당한 거리 두기를 선호하는 사람들도 어쩔 수 없이 관계 문제를 떠안을 수밖에 없다. 사람들과 부대끼면서 일을 처리해 나가는 것이 직장이다. 횡적인 관계는 물론 중적인 관계를 겪어야 하는 곳이기도 하다. 윗사람에게는 윗사람 대접을 해줘야 하며 동료와의 관계에서 공을 들여야 하고 밑에 있는 후배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지 않을 수가 없다. 갓 입사한 직장에서 함께 일하게 될 팀 내 구성원들은 전적으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운이 좋으면 잘 맞는 사람들과 같이 일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맞지 않는 사람들과 기나긴 가시밭길을 걸어나가야 할 수도 있다. 사람들의 기대에 맞추기 위해서
스스로 진화하기 위한 노력은 거듭해야 하겠지만 그 노력이 결실을 맺을지 헛수고가 될지는 알 수 없는 일이다.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면 되는 것처럼 보기 싫은 인간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사느니 직장 따위 때려치우면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너무나 단순하고 간단한 해결책이지만 우리는 이를 실행에 옮기지 못한다. 왜냐하면 직장이라는 곳은 먹고 사는 문제와 관련된 곳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나에게 필요한 재정적 수익을 안겨주는 곳이기도 학교가 싫으면 전학을 가거나 검정고시를 볼 수도 있고 동아리가 싫으면 내 발로 나오면 그만이지만 직장은 새로 옮기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그만두기도 쉽지 않은 곳이다. 결국 우연의 과정으로 만난 직장 내 관계가 내 삶의 질을 결정하게 되는데 그중 가장 참기 어려운 것은 나를 향한 질시와 비난, 바로 그것이다. 앞에서 제시한 K씨의 사례는 직장에서 경험할 수 있는 전형적인 비난의 형태와 결과의 모습이다. A라는 사람이 직장에 입사하여 의욕이 충만한 상태에서 일을 하려고 한다. 그런데 B라는 상사가 나타난다. 그 사람은 내가 뭘 해도 마음에 들어 하지 않고 나의 업적과 수고를 깎아내리려고만 한다. 조금이라도 잘못한 게 없는지 항상 두 눈을 부릅뜨고 관찰한다.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피를 말리고 일요일 밤이 되면 이튿날 그를 봐야 한다는 생각에 잠도 잘 안 온다. 화도 내고 싶고 한바탕 싸우고도 싶지만 결과가 너무 두렵고 고관아 평판 같은 현실적인 불이익을 받는 게 두려워 감히 맞부딪칠 생각은 하지도 못한다. 상사뿐만 아니라 동료나 후배들에게 받는 비난도 무시 못할 수준이다. 큰 집단 내에서는 서로서로 무리를 지어 그들끼리 어울리는 경우가 많이 있다. 마치 중고등학교 때 친한 친구 몇 명끼리 무리 지어 어울리는 것과 비슷하다. 집단은 여러 개의 무리로 나뉘어지고 무리 안에서 서로 우호적이다가도 비난하고 으르렁거리는 경우 또한 많이 있다. 내가 어떤 무리에 소속되었다는 이유로 근거 없이 나를 비방하고 험담하는 경우도 경험하게 된다. 대부분 사소한 오해와 선입견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은데 가령 누가 어쨌대더라 하는 소위 뒷담화가 퍼지게 되는 것이다. 어디에 가더라도 사람들이 내 험담을 하는 것 같다며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 중 많은 경우가 이렇게 무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뒷담화들의 피해자들이다. 후배들은 또 어떤가? 대체적으로 나보다 어린 후배들의 시선에는 신경을 덜 쓸 수 있겠지만 그들도 선배가 선배 같지 않다고 자신들을 잘 챙겨주지 않는다고 비방한다. 상사에게 하극상으로 대들기는 힘든 일이지만 이런 동료나 후배들의 집단적 비난의 힘도 아주 강력하기에 감히 거기에 맞부딪칠 생각을 하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 이 같은 비난에 직면하게 되면 처음에는 적극적으로 대처하게 된다. 맞서도 보고 무시도 해본다. 저들은 내 진가를 몰라.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저 사람은 이해를 못해 와 같은 생각을 하면서
스스로를 지키려고 한다. 때로는 저 사람이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원래부터 그런 사람일 거야 생각하면서 상대방을 이해해 보려는 노력도 한다. 그러나 이런 방어책들이 모두 소용없게 될 정도로 장기적이고 강력한 비난과 맞부딪히게 되면 그 이후에는 나에 대한 믿음들이 허물어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넌 원래 그 모양이야.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등의 비난을 덮여온 사람이 처음에는 너는 뭐가 그리 잘나서 난 때로는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능력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스스로를 변호하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정말 난 아무것도 아니구나. 난 정말 부족한 게 많은 사람이구나 생각하면서 자기 비하를 하게 되는 것이다. 장기적인 비난에 노출된 결과 자신을 지켜온 성벽이 허물어지고 나에 대한 타인의 부정적 가치 판단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상태가 초래된다. 이쯤 되면 정서적 위기는 한층 깊은 수준으로 심화된다. 단지 따뜻한 위로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우울증과 자기 비하에 빠져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는 것이다. 한번 정서적인 우울과 자기 비하에 빠지게 되면 제대로 된 판단을 하기 힘들고 인생의 중요한 문제에서 그릇된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이런 지옥 같은 직장을 때려치우는 것만이 내가 살 길이라고 생각하고 사직서를 내는 경우가 대표적일 것이다. 물론 직장을 때려치우는 게 그릇된 결정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어떻게 보면 가장 확실하고 간편한 해결책일 수도 있다. 나를 비난하는 사람들의 얼굴을 안 보고 살면 얼마나 속이 시원할 것인가. 하지만 거듭된 비난으로 자존감과 정서가 망가진 상태에서 심리적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않고 회사를 뛰쳐나올 경우 다음 직장에서 같은 상황에 놓이게 되면 그때는 정말 방법이 없어진다. 이미 나에 대한 신뢰가 떨어져 있고 내가 남들보다 부족한 사람이라는 전제를 달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른 비난과 마주쳤을 때 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비난을 피해 직장을 그만두고 새로운 곳을 찾아왔는데 거기서도 비난과 마주하게 되면 다시 도망치는 수밖에 방법이 없다. 이런 메비우스의 띠 속에서는 스스로 점점 더 모자란 사람이라 생각하게 되고 자신을 부적격자로 낙인 찍게 된다. 우리가 장기적인 비난에 노출되었을 때 가장 좋지 않은 결과가 바로 이것이다. 이 와중에 당사자가 겪어야 하는 깊은 우울과 불안, 불면의 고통은 굳이 말할 필요가 없다. 여기까지 읽도록 할게요. 되게 생각보다 오래 걸리네요, 읽는데. 그래서 여기까지 읽도록 하고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2탄으로 들고 오도록 할게요. 제가 원래 명언 책을 읽어주는 그거를 1탄, 2탄을 찍었는데 제가 그거를 캐나다에 두고 왔거든요. 그래서 3탄을 못 찍고 있어요. 책이 없어서. 일단은 네, 이걸 대신해서 찍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모두 좋은
꿈 꾸시고요. 오늘도